네,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민주당 이나영 양천갑 국회의원 출마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이나영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양천 구민 여러분, 저는 제22대 국회의원 양천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서 국회의원 출마 선언을 합니다. 이번 양천갑에서 민주당 총선 후보가 누가 되든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동반합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 막중한 책임, 저 이나영이 감당하겠습니다. 40년 양천의 모든 삶을 걸고서라도 씩씩하고 당당하게 감당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대통령 윤석열과 영부인 김건희라는 직함이 국민들에게 준 좌절이 만만치 않습니다. 무소불위의 검찰 독재와 캐비넷 권력으로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 민생을 옭아매고 이제는 뻔뻔한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 한동훈을 앞세워 운동권 청산을 외치며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작년 한동훈 위원장이 신고한 재산은 43억 8,509만 원입니다. 자기 딸에게는 외국 호화 유학을 보내고 소위 논문 대필에 검찰 권력을 이용해 아이폰 비번을 끝내 숨긴 특권 세력이 누구입니까? 4월 총선 전에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겠다는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로 서울 인근의 국민들을 현혹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빚 좋은 개살구처럼 가는 곳곳마다 지키지도 못할 총선용 거짓 공약을 남발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22대 총선이 2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초박빙입니다. 강서 보궐 선거 승리 이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에게 다가서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과 행정부는 소위 국민과의 대화를 빙자하여 지키지도 못할 총선 때만 헛 공약을 남발하며 국민과 양천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호는 침몰 위기입니다. 경제 위기, 전쟁 위기, 국가 소멸 위기, 민생 위기,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난국입니다. 저출생 위기, 민생 위기와 국가 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고 검찰 권력 확대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검찰 세력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장관은 오만과 고집불통, 특권과 야만의 검찰 독재 정권입니다. 야당 대표를 편파적인 검찰을 통해 법으로, 언론을 통한 팬으로, 이제는 테러리스트가 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협치는 없고 외면과 독선에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정권은 권력의 사유화와 영부인 뇌물 수수 뭉개기 그리고 국정농단 세력입니다. 디올백 뇌물 수수 과정이 녹화된 영상이 나와도 김건희와 최은순이 주가 조작으로 서민 개미 투자자들을 울려 차익을 남겼어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정권 치하의 한국 경제는 끝없이 곤두박질치고 고물가와 국민들은 민생 고통을 감내하기 어렵습니다. IMF 때보다 살기가 팍팍하다고 합니다. 부동산 PF 대출 부실 폭탄으로 건설업계의 주율 도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직 그들의 동료 시민에 대한 선의는 대기업, 부자, 특권층에 대한 세금 내리기로 그 차액은 우리 서민들에게 폭탄 돌리기일 뿐입니다. 윤석열 한동훈 정권의 때늦은 이념 타령, 홍범도 장군 지우기와 북한 자극으로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친일파들이 국민을 향해 총공격하고 있습니다. 일본 육사 출신들의 후예들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을 찬성하고 독도와 우리 영해까지 일본 자위대의 우길기가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홍범도 장군 등 우리 독립군 뿌리 지우기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자긍심을 파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북한을 자극해 용산 3분의 핵무기로 섬멸, 70시간 이내 한국 점령이라는 무자비한 전쟁 위협으로 한국의 주가는 떨어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천 주민 여러분, 저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정신을 가장 치열하게 계승한 이재명의 사람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이재명 선대위 국민참여 플랫폼 팀장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당 대표에게 거침없이 전달하였습니다. 저는 이재명과 함께 위기의 칼날을 잡고서라도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대를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 동지 여러분, 저 이나영은 오늘부터 이재명처럼 이나영답게 치열하게 살 것이고 운동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의 절체절명의 막중한 책임감을 체현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표이십니다. 이재명 대표의 핵심 요청은 총선 승리를 위해 작은 차이를 넘어 단결하라, 새 술은 새 부대에 입니다. 이것은 제가 임하는 선거운동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함께 출마한 후보를 저 이나영은 단 한 번도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먼저 운동한 존귀한 선배로 만나면 밝은 웃음으로 서로를 격려했고, 이후에도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그 정신은 자랑스럽게 지킬 것입니다. 억강부약의 정신, 억울하고 외롭고 힘든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민심이 하늘, 민생이 먼저. 저 이나영의 정치 철학이자 이재명의 정치 철학입니다. 양천의 이재명이 되어 실사구시의 자세로 발로 뛰고 귀를 여는 양천에 소통하는 젊은 후보 이나영이 꼭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천 주민 여러분, 이번 2024년 4월 10일 총선은 양천 주민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 총선이 검사 이익 독재, 야만의 나라를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민생 먼저, 나를 위한 나라로 나갈 것인가의 갈림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는 일부 정치 검찰과 그 측근들이 제2의 양평 고속도로, 제2의 듀얼백, 제2의 고발사주로 민생은 외면하고 사회 양극화를 조장하는 야만의 세상으로 대한민국이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와 평화, 위기의 대전환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재도약을 실현하고 내 삶을 위해, 내 가정을 위해 철저하게 이바지하는 민생 먼저, 나를 위한 나라로 만들 것인가의 한판 결전이며 선택의 광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으로, 노무현의 깨어있는 시민으로, 이재명의 대동세상까지 꼭 이길 후보 양천갑 이나영은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양천갑 주민 여러분, 아직 29%의 유권자께서 지지 정당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 민생 먼저 5대 혁명 정책 비전을 저 이나영은 양천 주민에게 공개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다부지게 지지해 주십시오. 이나영의 민생 먼저 5대 혁명 정책 비전. 하나, K-교육혁명의 중심 양천 만들겠습니다. 1875개의 전국 최다 학원 역량을 교육혁명의 원천 역량으로 활용, 양천구를 세계적인 에듀테크 교육 컨텐츠 특구로 지정하여 세계 진출 스타트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저출생 시대에 걸맞는 평생학습 교육 컨텐츠 플랫폼 개발에 전국 최다 양천 학원 역량을 활용해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비를 줄이겠습니다. AI 에듀테크 교육 컨텐츠 특구로
양천갑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둘, K주차 혁명 중심, 양천. 양천은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곳입니다. 목동 신정지구 35개 지역의 초중고에 지하 10층 규모의 복합체육문화 주차타워를 건설하여 주차와 생활체육, 주민문화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또한 일일이 주차장을 찾아 돌아다니지 않게 AI 주차관리 스타트앱, 내 집 앞 내볼일 주차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차 혁명의 신기원을 이루겠습니다. 셋, K재건축 혁명, 나를 위한 재건축의 모범 목동 신정지구. 용적률 수직 상승으로 목동 신정지구 거주민들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는 재건축을 실현하겠습니다. 생태 지속 가능형 K재건축 혁명의 본보기로 노령화 100세 시대와 청년 여성 1인 가족, 거주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실속형 재건축을 실현하겠습니다. 여타 생활 및 안전한 쾌속 건설, 특별법 제정에 초당적이고 협력하고 앞장서겠습니다. 넷, 서울 선안권 초특급 K의료혁명의 중심 양천을 만들겠습니다. 어르신들은 병원이 가까워야 합니다. 자라나는 어린 자녀가 있는 집도 병원이 큰 문제입니다. 목동 신정지구 재건축 시 초특급 삼성 목동병원이나 아산 목동병원과 같이 초우량 종합병원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100세 시대 목동 신정지구의 랜드마크로 초우량 대형병원을 건설하여 의료산업 메카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안권 누구나 이사오고 싶은 양천갑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섯, 양천갑 24시간 긴급돌봄센터 운영.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 정책에는 허점이 많고 국비가 들어가지 않은 졸속 추진입니다. 유아 돌봄, 학생 돌봄, 청년 돌봄, 어르신 돌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이나 앱 신청으로 가능한 24시간 긴급 돌봄 센터 운영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양천 주민 여러분, 검찰 독재의 야만을 넘어 나를 위한 민생 먼저의 나라를 원하십니까? 양천갑에서 가장 젊은 후보, 꼭 될 사람 이나영의 큰 길에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십시오. 양천을 5대 민생혁명의 진원지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이 키우며 살기 좋고 편하고 안전한 곳, 내가 늙어서도 평생 살고 싶은 곳, 양천을 만들어 보답하겠습니다. 2024년 4월 10일 나를 위한 행복한 선택 꼭 될 후보 이나영 민주당과 양천 주민 여러분께 4월의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꽃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양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나영. 네. 네.